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간호조무사 기본 이론 시작할 거고요. 공중보건, 인구와 출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구에 대한 이해와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인구에 대한 이해 개념입니다. 자, 인구는요, 일정한 지역, 그리고 기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다 같이 모아서 인구라고 하고요. 이 인구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자, 그 움직임은 크게 이 인구 변화의 3요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어느 동네는 인구가 많다, 어느 동네는 인구가 적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으로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구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현재 인구입니다. 자, 실제로 어떤 지역의 지점에 존재하는 인구를 우리는 현재 인구라고 하고요. 실제 인구보다 많이 집계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 동네 오늘 무슨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동네로 몰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 그 현재 인구를 조사해보면 많이 나오겠죠.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시점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현재 인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상주 인구라고 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인구수를 우리는 상주 인구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인구보다 다소 적게 집계됩니다. 왜냐?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고 있을지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난 지금 이 동네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소 적게 집계되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출생지 인구입니다. 자, 인구의 이동 양상 파악을 위한 인구를 우리는 주로 출생지 인구로 이제 보는 건데요. 대부분 서울에 사서, 서울에 이제 나셔서 자라시는 분들이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의 이동이 어떻게 변하게 됐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출생지 인구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구분한 인구를 말합니다. 자, 다음 법적 인구입니다. 자, 행정 또는 법적인 측면에서 정의된 인구 집단이고요.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분들을 대부분 이 인구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거기 살지 않더라도 주소지를 뭐 제주도로 해놨다 그러면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오겠죠. 자, 다섯 번째, 자, 통계적 인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인구도 또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평균 인구입니다. 자, 특정 기간의 인구를 모두 더해서 2로 나누어 산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특정 기간, 1월 1일서부터 1월 31일까지 쫙 더해가지고 그냥 반땡 하면 뭐 평균이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연항 인구입니다. 연항은 뭐냐면 이 연은 해연자, 그리고 앙은 중앙앙자. 그래서 1년의 딱 가운데 지점을 우리는 연앙 인구라고 하고요. 연항은 우리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인구를 우리는 연항 인구라고 하죠. 자, 다음에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도 우리가 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도시 아니면 공업단지 이런 경우에는 주간 인구가 많죠. 밤이 되면 어때요? 썰물처럼 쓱 빠져나갑니다. 강남도 낮에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밤이 되면 쓱 다 사라져요. 또 공업단지도 봐요. 낮에는 바글바글하죠. 근데 밤이 되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데는 주간 인구가 많습니다. 반대로 야간 인구는 어때요? 이제 이분들이 다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홈타운이라고 불리는 데는 낮에는 별로 사람이 없고 밤에는 바글바글하죠. 자, 다음에 리을, 자, 폐쇄 인구와 개방 인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변동되는 인구를 우리는 이제 닫혀 있다. 그래서 폐쇄 인구라고 하고요. 그 반대는 개방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의 나타날 수가 없는 애들이죠. 또 안정 인구 보시겠습니다. 자, 안정 인구는 일정한 연령별 출생률과 연령별 사망률을 보이고요. 그 인구의 연령 분포가 고정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안정인구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정지인구. 자, 정지인구는요, 안정인구 중에서 인구 규모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빵이 되는 걸 우리는 정지인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 인구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는 남자, 여자 두 명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고요. 자, 중요합니다. 자, 성비,
여자분의 남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얘는 계산하는 게 어쩔 때는 흔하지 않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자, 봅시다. 자, 성비는 여자 수분의 남자 수 곱하기 100을 뜻하는 거고요. 이 성비는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1차 성비라고 해가지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태아 성비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2차 성비. 얘는 출생수, 태어나자마자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2차 성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왜 2차 성비가 중요하냐.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데 아주 훌륭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3차 성비는 현재 인구의 성비고요. 자, 우리나라 현재 성비는 어떨 것 같아요?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인구의 성비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80년대 아니면 70년대 후반 이때 굉장히 많은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낙태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 때,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저 국민학교 때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요. 짝이 여자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남자끼리 짝을 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 애들이 지금 쭉 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자분들이 결혼을 못해요. 왜냐?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수입해와야죠. 베트남에서도 수입하고 중국에서도 수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3차 현재 인구의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인 건 맞아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연령별 구성. 자, 인구를 보시면, 자, 영아 인구는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를 1세 미만 인구를 말하고요. 자, 유소년 인구는 14세까지, 그리고 생산 연령은 64세까지입니다. 자, 15세부터 우리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연령이라고 하고요. 노인은 우리가 법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부양비 볼게요. 제가 누구를 계속 이제 먹여 살리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걸 부양이라고 하죠. 그때 드는 돈을 계산하는 걸 부양비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자, 경제활동 연령 인구에 대해서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밑에 누가 있는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한쪽에는 또 한쪽에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위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내려앉겠죠. 그래서 부양비는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 부양하느라 내 자기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죠. 자, 또 보시면, 자, 경제활동 연령 인구가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를 개인당 몇 명이나 부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앞으로의 큰 미래 발전이 좀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자, 특징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특징. 최근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요. 아기를 낳으면 교육비도 들어가고 학비도 들어가고 학원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안 낳으니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합니다. 또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 부양비는 높아집니다. 자, 왜냐?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기 때문에 노년이 많아지게 되면 부양비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또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자 부양비가 높으면 경제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멋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먹여 살리느라. 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부양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일수록 나라에서 국가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 아기도 잘 안 낳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고 유소년 부양비는 개발도상국이 높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아기를 좀 많이 안 낳는 특징이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은 피라미드가 바깥으로 펼쳐 있어서 아기들을 많이 낳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자, 부양비 관련 지표입니다. 자, 부양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돈 버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지금 돈을 못 버는 사람을 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총 부양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를 보시면 자, 한쪽에는 지금 너무 어려서 돈을 못 벌고요. 한쪽에는 지금 돈 너무 늙어서 돈을 못 버는 사람.
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총부양비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따로따로 한번 보면, 자, 너무 어려서 내가 부양해야 되면 유년부양비, 너무 늙어서 내가 부양해야 되면 노년부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이렇게 구할 거고요. 자, 노령화지수도 좀 보시면, 노령화지수, 그러니까 이 인구들이 얼마나 빨리 늙어가나, 자, 이런 걸 알아보는 건데요. 보면 나이가 어린 0에서 14세 인구 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다 보니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려면 첫 번째 진짜로 아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령화 지수가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출산을 잘 안 하게 되는 거나 아니면 노령화 노인분들이 안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확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뭐 1등이죠. 1등 최고일 겁니다. 지금.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에 대한 것도 좀 보실게요. 자, 인구의 특징을 성별이나 연령별 인구 구조 모양으로 나누어서 꼭 그림으로 살펴보는 걸 우리는 이제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자, 국가형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웁니다. 자, 첫 번째 얘는 피라미드형이라고 불러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하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얘는 후진국형입니다. 후진국이라고 하면 좀 너무 속상할 테니까 그러면 개발도상국이라고 바꿔줘도 돼요.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요. 출생률 높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사망도 엄청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형이 우리가 피라미드형이라고 하고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다산다사의 인구 증가형 아니면 저개발 국가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국가형, 자, 종형도 있습니다. 종형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완만한, 그래서 종처럼 보이는, 에밀레 종같이 완만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종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얘네들을 보시면, 자, 아기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노인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죽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 얘네가 건강하게 쭉 노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선진국형, 정지형 으로도 불리기도 하고요.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아요. 그만큼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인구 정체가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늙어요. 그럼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복지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노령화 현상, 노인 복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소산소사, 인구 정지형, 그리고 고용, 취업, 근로복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단계가 종형입니다. 자, 그리고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큰일 났다. 선진국이 바로 요 항아리형입니다. 자, 항아리형. 자, 이게 왜 위험하냐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지금 애들로 꽉 채워줘야 되잖아요. 출산을 지금 막 하고 애들이 쫙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쭉 커가지고 그대로 자라면 종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애기를 안 낳아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채워져야 될 지금 이 모든 공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항아리처럼 보이네. 그래서 항아리형이라고 불립니다. 자, 얘는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가 감퇴형 선진국이라고 불러요.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다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다 국가 소멸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간간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를 너무 안 낳는다. 이제는 한 명도 아니고요. 0. 몇 대로 저희가 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아기를 안 낳는 일이 일어나면서 일부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그럼 일어납니까? 아기를 안 낳으니까 유소년층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없으니까 자라날 성장, 원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문맹률도 높고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요. 얘네들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인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자, 이분들 소산소사 인구 감소, 또 선진국가형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이제 지역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형과 표주박형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가운데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부터 요 45세까지, 64세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세대라고 합니다. 생산인구. 자, 도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볼뚝 튀어나와 있어요. 돈 버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왔나? 시골에서 온 겁니다. 시골.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농촌형이라고 불러요. 왜 농촌에서 인구가 이렇게 빠지냐? 농촌에서는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촌에서는 농사를 뭐 아주 그냥 크게 지시는 분들 빼고는 그렇게 큰 돈을 만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돈 버는 인구들이 지금 다 빠지는 겁니다. 언니, 저는 서울에 가서 스타가 될래요 하고 여기에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야야, 애는 누가 보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죠. 언니가 좀 봐줘요 이러는 게 바로 농촌이에요. 다 도시에 갖다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형태를 보면 애들 별로 없고 노인 별로 없는데 돈 버는 사람에 대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꼭 별처럼, 불가사리처럼 튀어나왔다. 그래서 별형이라고 불리고요. 얘는 생산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형, 인구 유입형이라고 하고요. 가운데가 쏙 빠져버리는 이는 표주박 혹은 호로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장년층의 유출이 높은 전출형이나 농촌형, 인구 유출형이나 농촌형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 요 지역형, 표주박형으로 불리죠. 자, 또 우리가 블래커라는 분의 인구 변천 5단계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블래커라는 인구를 이제 연구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4단계까지 했었는데 이제 연구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학들이 5단계까지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를 좀 보실게요. 자, 1단계를 보시면은요, 유형이 다산다사입니다. 많이 낳고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기 높은데 고위에 정지에 있는 시기, 고위 정지기라고 불리는 시기고요. 자, 특징은 많이 낳고 많이 죽습니다. 또 원인은 뭘까? 왜 애들이 이렇게 빨리 죽고 또 노인은 왜 이렇게 빨리 죽을까? 자연재해, 기근, 전염병, 위생시설이 다 불량해서 그렇죠.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후진국, 농업국가가 여기에 들어가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다산 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기는 여전히 많이 낳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죽기 시작합니다. 자, 왜 안 죽을까? 자, 이유를 따져보니까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위생시설이 개선되고 애를 낳아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핵으로 다 뻥뻥뻥 돌아가셨지만 요즘에 누가 결핵으로 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자, 애는 계속 많이 낳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럼 인구가 어때요? 우왕 하고 늘어나죠. 자, 간격을 좀 보세요. 자,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연증가가 확 올라와요. 사람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이제 2단계 고위 확장기라고 합니다. 쫙 벌어지잖아요.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는 고위 확장기라고 부르죠. 자, 다음에 3단계, 자, 감산소사의 형태가 옵니다. 아기를 이제 낳는 게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부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며느리인데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안 돌아가세요. 그냥 장수 만세예요. 또 애들도 지금 계속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혼자 버는 걸로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나가서 돈을 좀 벌어와야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나가야 되는데 뒤에 줄줄이 아기가 있잖아요. 못 나가죠. 그래서 아예 아기를 안 낳아야겠다. 아니면 피임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생겨난 게 3단계입니다. 자,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지위 향상으로 이제 더 이상 줄줄이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자, 그게 여기 3단계의 얘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는 여전히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제 뭐가 줄어들 거냐면 이제 출산에 대한 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확 늘어났다가 조금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위 확장기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산소사입니다. 낳기도 조금 낳고 죽기도 조금 죽는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밑에 있어요. 낳기도 얼마 안 낳고 죽기도 얼마 안 죽어요. 저쪽에는 낳기도 많이 낳고 죽기도 많이 죽었는데 여기는 낳기도 조금 낳고 죽기도 조금 죽습니다. 이걸 우리는 고위정지기 반대의 저위정지기라고 하고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가족 구성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식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엄마, 아빠나 자녀 이렇게 구성돼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기를 안 낳아요. 딩크족. 아니면 혼자 살아요. 아니면 가족이 아닌데 다 같이 그냥 한 집에 모여 살아요. 뭐랄까 이런 하숙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도 변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저위 정지기에서 일어나는 특징이고요. 자, 이때부터 안 돌아가실 거잖아요. 눈에 띄게 안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 비율이 증가하면서 아, 큰일 났다. 노년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단계가 들어가는 시기, 이제는 감퇴기라고 해요. 그래도 4단계까지는 출생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출생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데 지금 사망률이 그나마 더 커요. 지금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감퇴형 선진국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이 블랙허의 인구 편천 5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산다사부터 소산소사, 그리고 고위정지기에서부터 감퇴기까지 유의하게 잘 보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인구 통계도 한번 봅시다. 자, 인구 통계 자료를 좀 볼 건데요. 자,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한 시점에 일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머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의 정보를 개인 단위로 수집합니다. 그래서 몇 명 사나요?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것도 좀 물어봐요. 정기적인 조사로 5년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인구 동태와 인구 정태 보실게요. 자 인구 동태는 뭐냐? 자 이 동은요, 그 생선 동태가 아니라 얘는 움직일 동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임을 조사하는 것이 인구 동태이고요. 정태는 동태 반대,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해 있는 시점을 보는 거죠. 자, 동태를 좀 볼게요.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인구 변동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 앞에 횡단보도를 제가 일주일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을 콕 찍어서 멈출 수도 있고, 제가 신이라서 멈출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파란불이 띡 들어와가지고 건너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멈춤 하고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럼 사람들이 걷다가 띡 하고 이렇게 멈추겠죠? 그러면 그 신호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볼 건데 여기에서 여자가 몇 명이냐 아니면 남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아니면 나이대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시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다 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에 있을 때 세볼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그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이혼할 건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이 사람 지금 누구랑 헤어졌나?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자, 정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신호등을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지나갔던 사람 중에 이혼은 몇 명을 했나? 결혼은 몇 명을 했나? 이걸 보는 걸 우리가 동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태를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마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주로 인구 동태입니다. 인구 동태. 자,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람 중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유입, 그러니까 유출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이 동네 더 이상 안 살아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죠. 이 동네 못 살겠구만 하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장의 변화를 알 수 있죠. 또 거기 왔다 갔다 하던 사람 중에서 이혼한 사람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율이 막 엄청 높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구나. 같이 부부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보는 게 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정태, 움직인 상태에서 탁 정지된 상태에서 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시점의 인구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는 인구의 분포, 성별, 연령, 산업, 직업, 배우 관계, 세대 구성 이런 것들은 정지 상태에서 충분히 카운트 세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정태는 기초 자료로 주로 사용하려고 모으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인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 보실게요. 이런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부터 항상 고민해왔던 문제예요. 경제발전 저해, 식량 문제,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주택 문제, 빈곤과 실업, 그리고 보건 문제와 의료 부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정말 크잖아요. 물 같은 것도 보시면 예전에는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아무도 돈 주고 사 먹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분명히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을 거예요. 아니, 사 마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공공재가 막 소비되고 있죠. 자,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우리나라 노년 부양비가 너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 괴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애써가지고 우리 게 없을 거다. 그렇진 않을 텐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 하는 거죠. 또 합계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 아기를 안 낳아요. 또 돈 버는데도 너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의 수도권에만 인구가 지금 과밀입니다. 또 평균 수명이 증가해요. 자, 여기는 평균 수명이에요. 건강 수명이 아니라.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골골골골 해도 그냥 내 몸이 외국수명 깔딱깔딱 할 때까지 살아만 있으면 평균 수명입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뭐가 좋죠? 건강 수명이 좋죠. 근데 건강 수명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인구와 출산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